백성옥 박사 문화에서 장욱진 화백 부부와 불교 공부를 했던 도반들이 장화백의 작품 백열점을 가족들에게 보시했습니다. 법당불사를 위해 장화백이 보시했던 작품들인데요. 45년 만에 돌아온 작품 중 44점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의 모습을 묘사한 장욱진 화백의 유화 팔상도. 원래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그리지 않는 장화백이 유일하게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완성한 작품입니다. 또 다른 유화 작품인 진진묘. 널리 알려진 1970년작 진진묘와 다른 작품으로 새벽 기도하는 아내 이순경 여사를 그려 선물했고, 이 여사는 이 그림을 법당에 시주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새벽이 불경 소리와 함께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어머니가 실제로 정말 부인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불경을 읽는 모습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께 그냥 사실은 당신의 모습을 바친 거죠. 장화백은 백성옥 박사의 문화에서 금강경을 공부하던 아내의 독실한 불심을 응원하기 위해 그림을 시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백 박사와 장화백이 타계하고 이 여사와 함께 공부했던 김강유 김영사 회장과 이광옥 씨는 장화백의 작품을 40여 년간 보관했다 지난 6월 조건 없는 기증 의사를 전했습니다. 부처님께 먼저 바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신 줄 알고, 그래 저희들이 정성껏 잘 받들어 모셨다가 이제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내놨죠. 1986년까지 시주했던 장화백의 그림은 통도사 경봉스님에게서 비공이라는 법명을 받을 정도로 깊었던 내면의 불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불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받은 불교적 영향이 장화백의 매직 그림, 유화, 먹그림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아내에게 사경을 제안하면서 그리기 시작한 장화백의 먹그림은 꼼꼼하고 세밀한 화풍의 유화와 상반되는 활달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줍니다. 장경수 관장은 장화백이 먹으로 미륵존 열애불 등을 그려 당시 공부하던 도반들에게 나눠주고 정진을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화는 조그맣고 그 안에서 치밀하게 작업을 하셨다면 이것은 좀 활달한 그런 뭐 기운이 느껴지면서 그림도 좀 커지고. 작품 44점은 장화백이 직접 짓고 타계 전까지 머물렀던 용인 마북리의 양옥에서 한 달 동안 전시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